진도 지역 주민들이 직접 출연해 10년 넘게 이어져오던 국악 뮤지컬 삼별초가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연 예산이 없어 3년 전부터 무대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갑옷을 입은 장군들이 칼을 휘두르며 혼신의 연기를 펼칩니다. 북춤을 추는 아낙네들은 신명나는 진도인들의 삶을 공연 속에 그대로 녹여냅니다. 배중선 장군과 삼별초, 민초들의 항전을 그려낸 국악 뮤지컬로 진도 씻김국과 북춤, 남도 둘러레 등 진도의 무형 문화재가 총망라돼 있습니다. 특히 출연자들은 대부분 진도 주민들로 구성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오던 국악 뮤지컬 삼별초는 지난 3년 동안 무대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대 의상과 소품 등은 대본을 썼던 작가의 집에 보관돼 있지만 여름 장마에 눅눅해지고 녹이 슬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갖고 알려 밖에 가서 보여줘도 아 진도의 민속이 무엇이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묻혀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 공연에 출연진 연습과 무대 연출 등 3천만 원가량 드는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의 재정만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민속문화예술 특구로 지정된 만큼 정부나 전라남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진도 주민들의 높은 문화예술 수준을 보여줬던 국악 뮤지컬 삼별초. 명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뮤지컬을 어떤 식으로 살려내는지가 전국 최초로 지정된 진도 민속문화예술특구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